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전원검사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과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응급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의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신속 진단키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주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는 332명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3판교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경기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와 5G, AI, 비대면 산업 육성을 계획한 곳입니다. 완성되면 판교일 때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재 조성 중인 제2판교와 합쳐 거대한 첨단 혁신지구가 될 전망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주 출시됐죠. 12월 1일 첫 선을 보이고 지난 한 주에만 약 6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는데요. 화성과 오산, 파주시에서만 시범 서비스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1억 2천여만 원의 거래액을 꾸준히 기록하며 지난 한 주 누적 거래액만 약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고료 제로에 수수료는 1%로 책정해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희망이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불황화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성감학원 사건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나서 밝혔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의견서와 계약서,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지원 등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각 한 개소씩 생겼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